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어 사전 사용법을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때는 사실 사전을 굉장히 학교에서도 뭐 가지고 다니면서 썼고 어떻게 쓰는지 이거 정말 잘 알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의외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요즘 친구들한테 디지털 사전이나 또 이런 이제 사전류를 언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오늘 가이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전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영어 사전, 영영 사전, 영화 사전 뭐 되게 많은데 아이가 엄마표 영어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영어 사전 이거 필요해? 이런 거 사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사실 영어 사전을 잘 안 쓰게 돼요. 요즘은 학원에서는 단어를 되게 많이 정리해서 나눠주시고 맞아요.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표를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시절이 오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영어 사전을 많이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초창기 픽처북 읽을 정도까지는 저는 영어 사전은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영어 사전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 활용하는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어렸을 때는 그냥 책으로 읽으면서 그 책 안에 나오는 그림이랑 네. 이런 뭐 그림이랑 문맥상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는 거죠. 그쵸, 그림을 그쵸. 보여주면 맞아요, 맞아요, 항상 맞아요. 애들은 충분히 네, 네. 그거에 대한 상상을 그쵸?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키우는 게 그 시절에 할 일이거든요. 근데 네. 근데 그래도 사전이 좋은 점이 있어요. 네, 네. 자, 저는 사전을 어떻게 많이 이용을 했냐. 일단 처음에는 영영사전을 권해요. 영영사전은 이렇게 Children's Dictionary라고 해서 네. 너무 글밥만 많은 어른들 영영사전이 아니고 어린이 영영사전이 있고요. 스칼리스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쵸? 교과서 만드는 회사에서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영사전을 어떻게 활용하냐 했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도 좋고요. 초등 저학년도 좋고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 영영사전은 이렇게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네. 굉장히 그림이 좋고 보기 편하게 애들이 관심 있는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컬러풀해요. 굉장히 네네네.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고를 때는 어떤 게 좋냐. 일단 그림과 글씨가 큼직큼직하고 네. 애들이 보기가 편해야지 당연히 네.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더라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전이라는 거는 계속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들이 쭉 나오게 그쵸?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파닉스를 배울 때 파닉스를 배우고 나서 그 규칙을 계속 활용해서 연습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그냥 계속 만들어가지고 써서 했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를 다 쓸 만큼 비슷한 단어들이 총망라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bulletin, bulletproof 이렇게 네, 네. 쭉 읽어나갈 수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가장 좋은 파닉스 연습용 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영어 알파벳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영어책 술술 잘 읽고 네. 해도 알파벳이 F 다음에 뭐야? 그러면은 A, B, C, D, E, F, G 이렇게 그쵸, 해서 세봐야지. 생각 안 나, 또. 잘 네.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두뇌 활동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그거를 생각해보고 연습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닉스 룰을 이제 다 외우고 나서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그 차례나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데 완벽하게 그 알파벳을 숙지하는 네.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쵸. 더불어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스펠링에 대한 어떤 감각을 익힐 수가 있다는 네네. 게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스펠링을 이거는 사전 찾을 때 소리로 계속 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사전 찾는 법 자체가 네. 이렇게 뭐 외국이나 국제학교에서는 한 3학년이나 4학년쯤에 과정 중에 나와요. 그래서 네네. 그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두 번째로 사전에서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이런 네. 거. 그러면 그거는 차례로 각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F 네.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I를 따져야 철자 되고 철자 하나를 그죠? 그쵸? 네. 그 다음에 R 따지고 M 따지고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사전으로 찾아 그냥 딱
치면 나오는 그치. 이 시절에 이게 네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귀찮은 만큼 남는 게 있습니다. 학습은 느리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정말 맞아요. 많이 있어요. 그쵸?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으로 네. 이름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최고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네. 볼게요. 화려하고 예를 들면 요런 이제 grasshopper가 메뚜기가 네. 있어요. 네. 이 메뚜기가 있으면 메뚜기를 이렇게 메뚜기만 봐요. 네. 그래서 일단 단어들 중에 개수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네. 예를 들면 뭐 읽어보는 거죠. grasp 읽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네. 연습. 또 grass 네. 읽어보고 그다음에 grasshopper 이렇게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고 아 이게 뭘까 하는 걸 개수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거 세 개 중에 뭘까라고 느꼈을 때 grass에서 호핑하는 네. 아이가 얘다. 아이가 얘다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쵸, 단순하지만 좀 머릿속에 속에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로 기억 놀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네, 네. 되고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을 이런 것들은 아까 그 grasshoppe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룹 지어서 패밀리 월드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다 나와 있고 또 뭐 종류별로 예를 들면 뭐 fruit다 하면은 fruit 종류 여기 미네랄다 미네랄에 대한 종류가 여기 쭉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룹 지어서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사전은 진짜 꼭 모르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가 뭐냐라는 것보다는 알기보다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초창기예요. 이런 초창기 애들 어렸을 때는 네.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림이 확실해서 조금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거 네. 가지고도 그쵸. 돌려가면서 놀 수 있는 재밌게 그런, 약간 네. 보도록 그런 기능이면 더 좋겠어요. 그냥 나중에는 네. 이제 네. 사전의 기능이 좀 바뀌죠. 그 이제 요거를 보고 나서는 애들이 계속 영영을 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영안사전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영안사전은 우리 기억나세요? 저는 제일 좋은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발음 기호 그런 것도 사실 지식이잖아요. 네네. 요즘은 모른다고 해도 아는 거는 더 좋잖아요. 그쵸. 발음 기호, 단어 스펠링 찾는 네. 거 이런 거 읽어보는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기능 저는 여기다가 자기가 찾은 거를 체크하고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는 게 네네. 가장 좋은 기능 같아요. 이건 내 거니까요. 맞아. 이게 제가 그래서 쌍둥이잖아요. 네. 아이가 사전을 결국 두 개를 샀어요. 하나를 처음에 샀다가 왜냐면은 했는데 같이 찾는데 요이 이러면 말하면 안 되겠네.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뭐 엄마 이거 찾을 거야. 그러면은 뭐 우리 그러면 기린이 뭐지? 그럼 애들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먼저 찾아보는 거. 이거 한국어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영어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누가 먼저 찾는지 경쟁이 되잖아. 아, 둘이라서 정말 좋네요. 엄마랑 해도 돼요, 이거. 쌍둥이 아니면. 엄마랑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지. 근데 이거 찾아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찾은 거는 저는 여기다가 핑크색을 칠하고 아들이 찾은 거는 뭐 무슨 색 이렇게 해서 저희 거는 사전이 요거는 지금 새 사전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거는 네가 찾은 거네, 이건 내가 찾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자기가 일단 좋은 점은 제가 그렇게 들은 이유가 네. 굉장히 찾으면서 자기가 자신감을 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찾았구나, 공부를 이렇게 네. 했구나. 네. 그리고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억 안 나잖아요. 네. 한번 찾은다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또 그거를 내가 찾아봤던 거기 때문에 다시 기억이 남는 거죠. 돌려서 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네네. 거. 그리고 아까 그 어린이 네? 딕셔너리랑은 네? 다르게 요 딕셔너리가 이 영안사전이 좋은 거는 이 아래에 사실상 예문이요? 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맞아요. 네. 다양한 그 뜻이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다양한 뜻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예문들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쵸, 네. 좀 좋아요. 실제로 단어를 외우는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네. 1차적으로 단어 이거는 이거 무슨 뜻 이렇게 외우는 거는 네네. 그날 단어 시험엔 통과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쵸, 그게 단편적으로. 자신의 지식은 절대 못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이 문장 안에서 혹은 네. 글 안에서 네. 문학 안에서 읽었을 때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해 보는 거 좋을 것 같다고 지금 그쵸. 얘기 드리면서 네. 하지만 시대는 바야흐로 이런 세대니까요. 그렇죠. 인터넷 사전을 무시할 수는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럼 인터넷 사전도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데 사실 자기가 편리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명령사전으로 한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뭐 딕셔너리.com 이 앱이고요. 딕셔너리.com 네. 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sisters.com이라고 유희어 사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유희어 사전을 찍으면 예를 들면 뭘 찍어볼까요? 패스 찍어보면 이렇게 비슷한 유희어가 동네 유희어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반대말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딱 이게 한국말로 뭐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뭉뚱그레 이 단어의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사전도 조금 쓸만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유글리시에서도 이거 자체를 발음하는 방법과 그 미국식으로 영국식으로 호주식으로 발음하는 방법. When they return in the fall, they should pass the budget our veterans need and fund it fully. Don't just talk about standing with veterans. Don't just talk about me. 자,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 뜻에 대한 느낌을 확실히 하게 되게 되거든요. 네네. 그 단어를 포함한 그렇죠. 이제 이렇게 글씨도 써져 있어요. 네. 돌려보면 여기 anything said. 어떻게 사용했는지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가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영상으로 애들이 많이 You have to pass civics test. 이렇게. 네. For anyone who's taken this test, it can be quite distressful. 좋네요. 요거를 이제 사실은 아니 뭐 고학년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말을 배우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에. 네네. 그런 네? 점이죠. 그래서 사전이 그 종이 사전의 단편적인 내용은 단편적인 네.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현장의 적용이 이거다라는 네.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어렵고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는다면 네. 최근에 이제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인터넷 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훨씬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 영영사전으로서 Children's Dictionary를 꼭 보시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세팅할 때 Phonics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단어나 스펠링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키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컸을 때 한국어가 정확하고 네. 정확한 뜻을 잘 알 때 매치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네. 영안사전을. 근데 영안사전 귀찮다고 꼭 안 보시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요새는 네. 이거 못 찾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으로서 네. 익힐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굉장히 네. 좋은 툴이죠, 사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세대는 이런 세대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한테 맞는 그 네. 인터넷 사전을 고르시면 그쵸? 그것도 좋아요. 네네. 인터넷 사전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원하는 포맷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신기하게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 있죠. 네. 레이아웃이 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보고 본인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안에 대부분의 요즘 그냥 사전은 무료로 지원을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네. 해주고요. 필요한 단어 봐야 될 거. 네. 그리고 이거 내 보케뷸러리도 저장해서 쓸 수가 있고. 예.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이제 무거우니까요. 편리하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간과하는 거는 아쉽다 하는 얘기를 오늘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전이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국어사전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과정에 들어있으니까 쓸 일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사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쓰기가 좀 접근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사실 완전히 디지털로 넘어가기 전인 약간 과도기 상태에 놓여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종이책이 없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종이책이 주는 또는 종이사전이 주는 이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길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걸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맞는 형태로 어떤 걸 좀 더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종이사전도 같이 쓰면서 디지털 사전도 같이 유용하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